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특별보도의 진행을 맡은 박영식입니다. 현 정부 들어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의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일부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그 무게는 축소되거나 잊혀지거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왜곡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 소식 역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어려우나 만약 이 보도의 공익적 가치에 동의하신다면 부디 많은 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저희들은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제보가 있었던 이후 각기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프로젝트 보도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장인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앞서서 그 예고 영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실제 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영상을 장인수 기자가 제보를 받은 영상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돼 5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만나는 장면이 몰카로 촬영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를 촬영한 소위 그러니까 몰카 영상이 있다. 그러니까 선뜻 믿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영상을 촬영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촬영을 했습니다. 예. 최 목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데요. 예.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장면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떠오르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장인수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리포트를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면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지내면서 용산의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때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가 보이고 이내 코바나 컨텐츠 앞에 도착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최 목사의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시작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사무실에 있던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짖기 시작하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왜 가세요? 이분은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세웠어요? 아니,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이런 거 할 마세요. 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올은 1946년 설립된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로 정식 명칭은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이 선물을 살 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레이디디올 파우치인데 예. 이게 클라우드 블루 컬러 제품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안쪽에서 클린 한번 해드리고 예. 포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선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니, 불쌍한 저 투자하지 마세요. 아유, 아유,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도 성의니까.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터는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 그 선물을 반려하거나 바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제 그걸 거두었다는 거, 그게 참 문제인 거고.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를 저희가 함께 보고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고 이 장면을 촬영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자신이 준비한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 장면도 촬영을 했습니다. 직접 촬영을 했다는 얘기죠. 네. 하나씩 그럼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1년이 넘도록 저 선물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현행법상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입니다. 이 때문에 30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을 받은 거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1회에 1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받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건희 여사처럼 배우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예.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직무와 관련한 선물이냐 예.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이제 법적인 판단은 법률가들이 이 사안을 나중에 끝까지 다 보도가 된 이후에 따져볼 내용인 것 같고 아무튼 논란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포트 영상을 보니까 경호원이 이제 보안 검색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보안 검색을 하는 건 저 시기로 보면 대통령실 소속 경호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원들로 보이는데 예.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최재형 목사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 소속인지 예. 아니면 경찰에서 지원을 나온 인력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확실한 건 당시 코바나 콘텐츠 앞에 대여섯 명의 경호원이 있었고 예. 이들이 보안 검색도 진행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아크로비스타 주변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 또는 경찰 인력이 배치돼서 김건희 여사를 경호하고 있었습니다. 예. 소속 경호원인지 아닌지 이것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가장 아마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소위 몰카 촬영 그 촬영 장비를 어떻게 숨겨서 들어갔느냐 이 촬영 장비에 대한 그 궁금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재형 목사는 당시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리포트를 보면 영상이 좀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손목시계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안 검색에서 이 손목시계가 걸리지 않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그래서 촬영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예. 당시 보안 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디서 오류가 나서 이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숨겨서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예. 이후에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그리고 더 짚어야 될 것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그러니까 자꾸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선물을 받은 게 이 당시에 처음이 아닌 건가라는 의구심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총 두 차례 만납니다. 네. 한 차례가 방금 보신 지난해 9월 예. 만나서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한 경우고요. 예. 이보다 3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도 김건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이때도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혹시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과 김건희 여사가 가까운 사이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어떻게 이렇게 명품을 주고 받고 했는가,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이제 그 선물을 또 줬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 줬다는 명품 선물은 무엇인지 두 번째 리포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인수 기자의 두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통일운동가인 그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고 북한을 소개하는 서적을 여러 권 집필했습니다. 또 3년 전엔 1200페이지가 넘는 전태일 실록을 집필하는 등 종교계에선 대표적인 진보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활동 이력을 봐선 김건희 여사와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그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뭐 선제 타격 뭐 이런 아주 그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언급하는 걸 보고 내가 좀 조언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이후로 둘은 카톡으로 시국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둘이 쉽게 가까워진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둘 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동향 사람인데다 과거엔 집안 어른들끼리 친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났을 때도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아주 인품이 좋으시고 네, 뭐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업무 같은 거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러셨다고. 저희 아버님 분 잘 아세요? 아버님이 양평에서 우리 아빠가 이제 서울 약국. 약국 가셨는데 이제 그 우리 아버지의 그러니까 우리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물론이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만찬에도 최재형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당시 외빈 만찬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국내 오부요인과 5대 재벌 총수, 외국 축하사절 등 150여 명만 초청받아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같은 환대를 받은 최 목사는 취임식 40일 뒤인 지난해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찾았습니다. 만난 장소는 윤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날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축하의 의미로도 드리고 싶었고 과연 통일운동을 하고 대북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최 목사가 이날 선물한 내역입니다. 가브리엘 샤넬 에상스 여성 향수 28만 원, 샤넬 수블리마지 여성 화장품 세트 151만 8천 원, 모두 179만 8천 원입니다. 지난해 6월 3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향수를 먼저 구입했고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열흘 뒤인 13일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샤넬 매장에서 화장품 세트를 추가로 샀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최 목사가 보는 앞에서 선물 포장을 풀러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왜 사왔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인사치레로 뭐 좋아하죠. 좋아하고 비서를 한 명 불러서 비서 보고 끌러보라고 해서 바로 즉석에서 내용물을 끌러봤죠. 화장품. 그렇게 확인을 했고. 김건희 여사는 이 선물 역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이날 만남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입니다. 이 리포트도 또 보고 나니까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게 적지 않은데요. 일단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저희가 좀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동양 사람인 걸로 파악이 됐고 집안 어른들끼리도 일단 뭐 잘 아는 사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둘 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예. 동양 사람인데 단순히 동양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는 양가 집안이 서로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고인이 된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가 과거에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재형 목사 집안 어른 중에서도 양평군청에 재직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두 명이 서로 면식이 있었고 예. 또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 집안이 양평군에서 약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최재형 목사가 어렸을 적에 이 약국에 심부름도 많이 가고 예. 또 약도 많이 사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쉽게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친해졌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그 취임식 만찬 행사에도 초청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이 만찬은 근데 초청받은 사람이 150여 명 정도만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 한국 정재계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만 초청받은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최 목사도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친분은 상당한 수준이고 두터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의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초청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최재형 목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둘이 서로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요. 예. 뜻밖에도 150명만 참석하는 만찬 행사에 최재형 목사를 초청한 겁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최 목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 만찬 행사에서 처음 만났고 예. 이날 만난 이후에는 당연히 다시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본 적은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굉장히 이례적인 게 당시에 만찬 행사를 누가 참석했는지 또 누가 참석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었고 화제가 됐던 주목을 받았던 자리인데 김건희 여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동향 사람에 불과한 최재형 목사를 초청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초청을 한 건지 사실 저희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기 때문에 와닿진 않고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이날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고 한 달 뒤에 6월에 최 목사가 코바나 콘텐츠를 방문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만나는데 이때 아까 보신 대로 샤넬 향수 그리고 화장품 세트를 선물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월 20일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만나는데 이날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합니다. 이 선물은 두 번에 나눠서 구입을 하는데요. 예. 먼저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28만 원짜리 향수를 먼저 구입합니다. 그런데 향수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방문해서 150만 원 상당의 여성 샤넬 화장품 세트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선물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이날은 그 자리에서 이 선물 포장을 풀러서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또 포장을 뜯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비서 두 명도 옆에 서서 같이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이 내용은 최재형 목사의 증언을 토대로 이제 장인수 기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몰래 촬영을 한 거고요. 최재형 목사가 자기가 선물을 주면서 이걸 촬영하고 폭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함정 취재라는 논란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이게 일종의 취재 윤리 위반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자신이 선물하면서 그걸 촬영해서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함정 취재와 관련한 논란을 제기하기에 앞서 예.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 모르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 또 최재형 목사가 선물한 게 명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선물들을 했는데요. 예.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본 후에 예. 이것이 함정 취재냐, 예. 취재 윤리 위반이냐를 따져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해지기 때문에 장인수 기자의 세 번째 리포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17일 자정쯤 최 목사는 선물로 준비한 샤넬 쇼핑백 사진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0시 6분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1분 뒤 온 김건희 여사의 답문. 주일은 꽉 차 있다며 월요일 오후 2시에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김 여사의 제안대로 둘은 6월 20일 오후 2시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만났습니다.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최 목사는 역시 선물로 준비한 디올 쇼핑백 사진을 찍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인사를 하고 싶다며 언제가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대신 비서에게 답이 왔습니다. 5일 뒤인 9월 12일 비서가 먼저 인사를 건넨 뒤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비서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2시 반으로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번의 명품 선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명품만 선물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최 목사는 가방과 5리터 점퍼,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해 사진을 보냈습니다. 모두 비싸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수수한 옷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명품 외에도 일반적인 수수한 서민용의 의류나 이런 소지품들을 선물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5일 뒤인 23일 최 목사가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자 김 여사는 네 라고 짧게 답했을 뿐 면담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최 목사는 다시 한번 코바나 콘텐츠에 들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를 만날 수 없었던 최 목사는 준비한 선물들을 모두 인터넷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서민용 의류를 구입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명품 선호하는 분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지난해 8월에는 30만 원 정도 하는 위스키를 취임 100일 선물로 준비해 코바나 콘텐츠에 맡기고 왔습니다. 이후 최 목사는 선물을 잘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면담 요청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읽은 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 목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 총 5차례 선물을 준비했고 10여 차례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 딱 두 번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만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명품을 선물했을 때와 저가품을 선물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달랐다고 지금 최재형 목사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준비한 건 모두 5차례입니다. 예. 그중 2차례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디올과 샤넬 명품 선물이 2차례였고요. 예. 지난해 7월에는 5만 원 정도 하는 술과 자신이 쓴 책을 선물했는데요. 이때는 만나자는 요청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약속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최 목사가 코바나 콘텐츠를 방문해서 맡기고 돌아옵니다. 이때는 김건희 여사가 다음날 선물 잘 받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월에는 6만 원 상당의 위스키를 다시 선물하는데요. 이때도 약속을 잡지 않고 코바나 콘텐츠를 방문해서 위스키를 경호원들에게 맡기고 옵니다. 며칠 뒤 최 목사가 잘 받았냐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하는데 흔히 익십이라고 하죠. 예, 김 여사는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10월에는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카프, 점퍼, 후드티 이런 일반인들이 입는 평범한 의류를 선물로 준비해서 예.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는데 예. 김건희 여사는 이 사진을 보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최 목사는 이 의류를 중고시장에 처분했습니다. 예.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명품 사진을 보내면 비교적
반응이라는 게 빨리 오고 응답은 왔었는데 차이가 있긴 해 보이긴 합니다. 실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뭐 최 목사가 면담 요청을 한 게 10여 차례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목사는 선물을 준비했을 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예. 선물 없이도 면담을 요청한 적도 많습니다. 예.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티타임을 갖자 이런 면담 요청을 한 게 총 10여 차례 정도 되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는 이를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거나 읽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앞에서 저희가 함정 취재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 보도를 보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사진 찍어서 먼저 김건희 여사한테 보여주고 그중에는 명품도 있었고 싼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만나자고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들고 가서 전달을 하고 온 상황인 거고 못 만나서 뭐 못 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취재했다. 김건희 여사를 속였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조금은 뭐랄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함정 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 함정 취재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아주 높은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함정 취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한 경우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예. 숨기고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선물을 확인하고 예. 약속을 잡고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 목사가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속였다. 예.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함정 취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아마도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도가 나간 이유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최 목사의 의도라고 봐야 될 텐데 자기가 명품을 선물을 하면서 그 장면을 몰카로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계획하에 이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상한 거는 9월이 아니라 6월에 처음 만나서 샤넬 화장품을 줄 때 그때는 왜 촬영을 안 했냐라는 생각을 일단 들고 즉 이게 뭐 뭐든 하나 걸려봐라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었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도덕함이 실제 한다면 그것을 취재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6월에 이렇게 뭔가 몰카 촬영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9월에 하게 된 것인지 뭔가 저희가 모르는 내막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적하신 것처럼 6월에 샤넬을 선물할 때는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예. 9월에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는 태도를 바꿔서 촬영을 합니다. 예. 중간에 마음을 바꾼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또 이 일은 최재형 목사 혼자서 진행한 게 아닙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이 일을 논의하고 이 일을 같이 진행한 제3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일을 꾸민 사람이 최재형 목사 말고 제3의 인물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다? 네, 맞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 선물을 구입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가 아니라 예. 바로 이 제3의 인물입니다. 예, 그 사람은 누군지 지금은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3의 인물이 누구인지 예. 또 이 3의 인물과 최재형 목사는 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인지 이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특별 보도를 만나보셨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 보도의 내용에 공익적 가치를 공감해 주신다면 부디 많은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9시에 특별 보도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별보도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장인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네. 어제 보도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에 따르면 최 목사가 두 차례 김건희 여사를 만납니다. 지난해 6월에 만나고 9월에 만나는데 이때 명품을 선물하는 거고요. 첫 번째 만남 6월에서는 약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하고 네. 9월에는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어제 보도는 9월의 상황이 촬영된 거를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네. 있는 그대로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자 그런데 장 기자가 어제 방송 마지막 말미에 이 명품 선물과 관련돼서 제3의 인물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준 명품을 구매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가 아니라 예. 이 제3의 인물입니다. 예. 이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직접 선물을 골랐고 자기 돈으로 명품도 구매했습니다. 그 제3의 인물이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산 명품을 최 목사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최 목사가 그걸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거죠. 그렇군요.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왜 이런 일을 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장인수 기자의 첫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 김건희 여사에게 줄 디올 가방을 사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건 카드지 가방인데 원래 이게 세트예요. 네. 그래서 따로 나중에 방탄하게 나가실 때는 이거 따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가방을 사기로 이미 결정한 상황. 네, 사실 그렇죠. 네. 예. 이거 휴대폰이나 컨셉 제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휴대폰인데 컨셉 제품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요? 컨디션 체크. 컨디션 체크요? 네. 그게 뭐예요? 아, 이게 뭐 하자가 없는지 한번 고객님 하시고 제가 리체크 한번 할 거예요. 예. 컨디션 체크가 뭐냐고 묻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을 사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네, 찍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좀 기념 좀 남기려고. 매장 측에서 발급해준 고객 영수증을 보면 고객 이름란에 이명수 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직접 쓴 사인도 보입니다. 가방값 300만 원은 이 기자가 개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는 디올 직원에게 부탁해 매장 앞에서 인증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디올이 딱 보이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또 디올 신발 신고 이렇게 그게 또 회자가 돼가지고 아 김건희 씨가 디올 걸 좋아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명품 샵이 있었지만 제가 디올 매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산 디올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하라며 최재형 목사에게 건넸습니다.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그대로 들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보다 세 달 앞선 지난해 6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 역시 이명수 기자가 사서 최 목사에게 준 것입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6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7시간 넘게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을 MBC에 제보해 폭로했던 기자입니다. 돈은 없지, 씨. 어? 바람 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져다.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네. 생각이 되는 거야.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네. 화장해, 화. 그 초심님한테 조심해서 하라 그래. 초심님도 애인 있을 거야. 착해, 착해. 아이고, 우리 그냥 강원도라서 그냥 이렇게 의리 있네. 역시. 응? 아니. 귀여워. 아유, 그러니까 과는 우리 건데 말이야. 초심님하고 네.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진짜로? 잘해줄게. MBC 보도 후 국민의힘은 이명수 기자를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는 악연이 깊은 사이. 그런데 이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명수 기자가 사준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이 기자가 산 것인 줄 모르고 선물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예, 제3의 인물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명품을 사서 최재형 목사한테 줬고, 최재형 목사는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뭐 당연히 이명수 기자가 산 건지 모르고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준 선물이라는 걸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면 아마 예. 받지 않았을 겁니다. 최 목사가 지난해 6월에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을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아니 남자분이 어떻게 이런 선물을 고르셨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최 목사가 자기 와이프가 골라준 거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가 이명수 기자의 존재를 숨긴 거죠. 아, 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사를 만날 때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서 촬영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는 사실 자신과 이 원수지간인 이명수 기자가 사준 건지도 모르고 이 명품 선물을 받았고 이 장면이 어쨌든 고스란히 촬영이 된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 들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MBC 스트레이트에 김건희 여사와 7시간 통화를 한 뒤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이후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악연이 꽤 깊은 사이가 됐는데요. 예. 이번에 다시 최재형 목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몰카 영상을 폭로하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건 이들이 어떻게 또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취재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취재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을 알려드리기 전에 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 짚어야 되겠습니까? 방금 리포트에서 보시면 이명수 기자가 네. 백화점에서 디올 가방을 사면서 그 장면을 촬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뜻밖에도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디올 매장 직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것도 역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 선물을 고르던 이명수 기자는 디올 매장 직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기 신세계 여기 네네. 오랜 단골이에요? 원래 이게 본점 같은 경우에는 예? 본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본점이죠. 네, 신세계 본점입니다. 네. 본점은 예전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이 기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평소 디올 제품을 즐겨 입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신세계 명동 본점에서 쇼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매장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쨌든 백화점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우리 구매하시고 후기도 구매하시고 막. 우리요? 아, 우리 사람.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고 이야기한 직원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여기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니까 난 처음 알았네. 아 진짜요? 저희 참 고객님이세요. 아, 아 그렇구나. 취임하고 나서는 딱 한 번 왔겠네. 그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왜냐면 계속 지금 뭐 순회도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한 번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한 번 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 좋으시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조심스러워 매장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 옮겼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은 조심, 발걸음이 좀 조심, 연락은 따로 하시긴 하는데, 담당 직원이. 예. 그래서 조금 오시기가 조금 그런 거라. 아, 그래. 그럼 뭐, 아, 여기 담당 있으니까 전화해서 네, 마음에 든 거 있으면. 네,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네, 네. 연락하고 막 컨택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김 여사가 매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로 주문한다는 설명. 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이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으로 물건을 받으러 오기가 어려워 디올 매장의 매니저가 주문받은 물건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김건희 여사가 매장에 들렀을 때의 모습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자주 오셨겠네. 자주 오셨다. 자주 왔어요? 아. 대통령 되기 전, 여사님 되기 전.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셔가지고. 네? 교수님이셔가지고. 아, 교수님이라고 불렀어요? 네네. 이 기자는 매장 직원과 이 같은 대화를 나눈 뒤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을 결정했습니다. 치료 면접을 해서 회사도 가능하고 프로스도 가능하고. 저 이거 살게요. 네. 한번 사진 찍어 찍게 화합의 개념으로 분리금을 주세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매장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신세계 명동 본점 디올 매장의 단골 고객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매장 직원의 말에 따르면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는 매장에 직접 자주 왔는데 예. 당선 후에는 세간의 이목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매장에 직접 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의류도 사고 중간에 잘 들리지는 않는데 뭐도 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등장했던 표현이 뭐 컨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디올이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장 직원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희 의류 구매하시고 뭐뭐도 구매하시고 네네. 이 부분이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요. 다만 매장 직원이 이렇게까지 구매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선 예. 김건희 여사가 이 디올 매장에서 여러 제품을 구매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주목될 만한 것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남들 눈에 띄는 게 조심스러워서 대신에 뭐 전화로 주문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고 또 용산의 대통령실 직원이 직접 받으러 오기가 어려우니까 예. 디올 매장의 매니저가 발송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 김건희 여사는 디올 제품을 입은 모습이 여러 차례 언론이나 대중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도 방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명품 관련 얘기를 해보니까 지난 7월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방문했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 우리가 흔히 부르는 편집숍이라고 하나요? 이런 명품 숍에 간 사실이 현지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돼서 사실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있는 두 브롤리아이라는 명품 편집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수행원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현지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가 되고 국내에서 논란이 됐는데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장 직원의 호객 행위에 이끌려서 그 계획이 없이 매장을 방문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명품 매장이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또 여러 경호원과 수행원을 대동하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영부인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대통령실 해명이 엉터리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현지 언론의 보도도 제가 기억나는 게 김 여사가 5개 매장을 둘러봤고 사전 예고 없이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기억이 나서 그때 해명이나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디올 매장 직원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디올 매장에 있는 직원이 그 매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일종의 셀럽 마케팅이라고 해서 아 여기는 유명인들도 오고 심지어 영부인도 온다, 대통령의 부인도 온다라고 뭐 가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꾸밀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매장 직원이 일부러 말을 꾸며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매장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는 김건희 여사의 호칭이 교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는 실제로 대통령 당선 전에 자신을 교수라고 주변에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매장 직원이 콕 집어서 교수님이셔가지고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이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한 걸로 보입니다. 네, 충분히 설득되는 말씀이시고 근데 다시 짚어보자면 이명수 기자는 디올 매장에서 선물을 사면서 영상을 촬영했고요. 최재형 목사는 선물을 전달하면서 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작정을 하고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샤넬 화장품 선물했던 지난해 6월 때는 촬영하지 않았고 촬영하려고 사실 시도도 안 했으니까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또 촬영은 왜 나중에만 9월에만 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목사는 지난해 3월 처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둘은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사서 두 차례 전달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들은 영상을 찍게 된 결정적인 네.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리포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부터 김건희 여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최재형 목사는 대선이 끝난 뒤 이명수 기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 기자도 자신처럼 남모르게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아왔다는 사실을 MBC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 기자에게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지 그런 어떤 비결도 좀 궁금했고 또 이명수 기자는 또 제가 또 현재 진행형으로 여사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궁금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소통을 했고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 이 기자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김 여사를 곧 만나려 한다며 당선 축하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분이 있던 이명수 기자한테 내가 이제 여사를 접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돈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 선물을 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달해 준 거죠. 저는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를 자주 만나서 그 사람 그 행보를 좀 제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이제 목사님한테 선물을 사갖고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최 목사는 6월 20일 김건희 여사를 만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좀 더 친해지고 계속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명품을 선물한 거지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저하고 또 대화를 나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취임 선물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날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가 자기 눈앞에서 태연하게 인사청탁을 받더라는 겁니다. 최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을 이명수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둘은 상의 끝에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는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인사개입, 뭐 금융위원 누구 추천하는 거를 목사님이 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냥 윤석열의 그냥 아내일 뿐인데 그냥 민간인인데 이 대통령 놀이하고 있구나. 아 이거 되게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취재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난해 9월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만났고 이때는 손목시계 몰카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좋은 선물을 해서 보다 친해지고 자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명품까지 선물을 했던 거고, 선물을 주고 얘기하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장면을 최 목사가 목격을 했고, 다음번에는 만날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녹음이나 촬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첫 번째 만남에서 어디론가부터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명수 기자도 같이 이 같은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예 백화점에서 선물을 살 때부터 다 촬영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선물, 지난해 6월 샤넬을 선물했을 때는 사진 몇 장밖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보신 것처럼 지난해 9월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는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과정,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에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를 면담하는 전 과정이 다 촬영이 됐습니다. 예. 이런 행동의 어떤 변화가 온 이유, 즉 6월과 9월 사이에 어떤 결심이 섰던 이유를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장면을 최 목사가 목격을 했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 이와 관련해서는 이걸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최 목사의 말이 사실인지 입증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목사는 인사청탁 대상 기관이 금융위원회였다라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청탁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메모지에 적는 거를 봤다고 합니다. 다만 최 목사는 본인이 이 메모지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명수 기자 얘기를 해볼 건데,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 통화를 한 뒤에 이 내용을 폭로한 당사자이고, 이번 폭로에도 또다시 당사자가 된 거여서 이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폭로의 당사자였는데, 이번에 다시 몰카 영상 취재를 최 목사와 함께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다시 한번 대척점에 서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명수 기자의 취재 과정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7시간 녹취록 폭로와 이번 몰카 영상 폭로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1월 MBC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최재형 목사는 이 보도를 보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전화로 사적인 대화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바로 이 즈음부터 김건희 여사와 또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최재형 목사는 이명수 기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명수 기자를 위로하고 또 이명수 기자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후 최재형 목사와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주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아주 특이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선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선물만 주고 바로 헤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둘이 뭐 어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 것 같은데, 혹시나 국민들이, 대중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대화는 없었을까요? 네,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많은지 궁금한데, 그러면 보통 촬영 시간으로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촬영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가 영상을 촬영한 시간은 총 37분 43초입니다. 예. 이 중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약 28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서로 대화를 나눈 시간이 28분입니다. 예. 이날 김건희 여사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소식은 내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8분간의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김건희 여사의 발언에 대해서 내일 밤 9시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세 번째 특별 보도 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을 취재한 장인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에게 준 명품 선물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28분간 대화를 나누는데 예.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예고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28분이라는 게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인 걸로 보여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최재형 목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건희 여사는 시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예, 예. 좀 어떠세요? 어떤 게 가요?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진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솔직히 어떠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합니다. 잘 아시는 여자들이 이렇게 어두운 색을 입는 것도 싫어하실 정도로 긍정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남극적으로 이렇게 멀쩡하게 딸을 갖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정치 예. 공세라서 또 이해는 가는데. 너무 하는 거래 너무. 아무튼 저희는 뿌리 깊은 사실 이제 기독교 지방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를 갖다가 무속 프레임을 걸더니 저를 만약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셔야 돼. 저랑 어차피 친하게 지내신 다 어쨌든 아셨잖아요. 얼마나 이런 정치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된 건지. 김 여사는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봐서는 정치라는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그런데 이후의 발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세력에 같이 노른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김 여사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다라고 덧붙인 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문맥상 이 자리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국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이런 엄청난 그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2000대권이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춘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 발언 역시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말로 들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선 기간 중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여기는 듯한 행태가 대선 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침없는 발언은 대화 후반부까지 계속됐습니다.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네?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네. 하세요. 네. 네. 네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남북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김 여사는 평소 통일운동을 해온 최 목사에게
자신과 함께 큰 일을 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잘 해내서 손을 내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도 크게 저랑 같이 할 일을 하시고. 김건희 여사는 28분 내내 대화를 주도했고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저도 주목했던 이제 김건희 여사의 말 중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든지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 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건 혹 듣기에 따라서는 혹시나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재형 목사와 28분 동안 얘기하면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실수다, 확대 해석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포트에도 저희가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과거 녹취록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에도 뭐 유사한 발언들에 유사한 맥락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후반부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자. 이런 발언도 글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지 대통령 부인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남북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려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이해와 동의가 아주 필수적인데요. 예.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나서겠다.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 심지어 북한 주민 다 수용하겠다. 예.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마치 자신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존재, 더 많은 권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네. 실제 그런 거라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말이 그냥 뭐랄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순방 나갔을 때 기억을 해보면 뭐 몇몇 논란들이 좀 있어 왔잖아요. 마치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뭐 이미 여러 차례 대중에게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외교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죠. 또 의장대 사열처럼 양국 정상만 함께하는 공식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자꾸 참석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7월엔 폴란드였죠. 윤석열 대통령을 뒤따라 의장대 사열을 받으려다가 폴란드 측으로부터 제지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이미 많은 언론의 비판과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꿋꿋하게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국제 외교 무대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이번에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에서도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이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날 대화가 28분 정도 계속된 거고 짧은 시간은 아니어서 이 얘기 말고도 또 다른 얘기가 있었을 법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다. 어떤 의혹인지 궁금한데요. 리포트를 같이 만나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던 김건희 여사는 갑자기 장신구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가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자꾸만 무슨 뭐 목걸이 하나 가지고 저는 악세사리 같다 말씀드렸죠. 원래 악세사리를 원래 안 해요. 제 직업상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저는 제 사진 보면 저는 맨날 이런
후트만 입고 있어요. 고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악세사리나 이런 걸 원래 아주 옛날에 샀었고 아예 안 샀거든요. 이 영상을 촬영한 건 지난해 9월. 당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동행했는데 이때 찬 목걸이와 브로치가 논란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목걸이 6천만 원, 브로치는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가 논란과 함께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입을 연 겁니다. 그래요? 해외 순방한다고 최소한 악세라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못 끌면 저는 그게 얼마 진짜 될지도 모르고 빌린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얻을 건지 모르는데 해가지고 빌렸는데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샀다고 그러고 아니 샀다고 그러죠. 빌린 사람은 친구 엄마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얻을 건지도 모르고 좀 빌렸어요. 친구 엄마들이 악세를 필요한데 다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또 돈이 없어서 비싼 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말도 합니다. 아니,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지금. 그건 말도 안 돼. 진짜 10원도 없어요.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는 옷들 같은 거 다 완전히 국산이에요. 국산. 저는 제가 뭐 지금 사는 옷이나 이런 걸 다 저는 다 이렇게 다 지금 제 카드로 제 돈 사는 걸 다 지금 저는 다 해놓고 있거든요. 옷값이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한국 소상공인한테 사는 거니까 전 다 이렇게 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남편 월급 제가 지금 돈벌이가 없으니까 남편 월급 사고 제 원래 돈 사는 거니까 비싼 걸 살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으로 국내 소상공인들한테 저렴한 제품들만 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전화로 계속 주문하고 있다는 디올 매장 직원의 말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공식 석상에 나온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왜 안 왜 그게 그렇게 또 처음에 안 들어가시게 된 건 왜 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청와대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 거는 노무현 때부터 계속 말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문재인 대통령도 옮기고 싶었고 그거 아세요? 아, 그렇죠. 알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과문 시대였다 뭐. 네네네. 근데 못 옮겼잖아요. 저희가 옮긴 거예요. 청와대를 나오게 돼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말도 합니다. 저는 사실상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죠. 거기 들어가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한남동 완전 아주 비교도 안 돼요. 그냥 학구방이요. 거기 비하면 시설도 아주 낙후돼 있고. 지금 여기 들어가실 관저요? 네네네. 일단 경호 문제가 돼가지고 딴 거는 뭐 인테리어는 대충 했는데. 이날 대화는 주로 김건희 여사가 말을 하고 최 목사는 맞장구를 쳐주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셨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따로 최재형 목사가 뭘 묻진 않았는데 그 목걸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장면이 보였고 그 목걸이가 그때 당시에도 몇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첫 해외 순방이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브로치가 두 달 뒤인 8월에 논란이 되는데요. 목걸이 가격이 6천만 원, 브로치가 2,500만 원가량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비싸다, 이런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고가의 제품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이런 사실도 지적하면서 당시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 실제로 그랬기도 하고 저희 잠깐 장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 질의 과정 중에서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세상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을 때가 9월 13일이니까 네. 이 같은 논란이 한창 떠들썩하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김건희 여사가 대화 중에 갑자기 먼저 이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연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는 그러니까 친구 엄마라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엄마한테 빌렸다.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빌려줘서 한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좀처럼 믿기 힘든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사실 영부인들의 어떤 장신구랄까요? 장신구들이 하나하나 또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대국이나 또 자국민한테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무슨 제품인지 모르고 친구 엄마가 빌려주니까 그냥 했다라는 설명? 곧이곧대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 엄마가 누군지, 어떤 경로를 통해 빌린 건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인이 빌려주니까 빌려주는 거 받아서 한 거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영부인이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담에 참석하면서 장신구를 이런 식으로 착용했다는 말은 좀처럼 믿기 힘든 일입니다.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빌렸는지 해명하면 되는데 예.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해명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발언 중에 하나 더 살펴볼 대목은 특활비가 10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남편 월급 가지고 국내 소상공인들 국산품 비싸지 않은 의류만 산다 그리고 뭐 그 내용을 다 기록해놓고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싶고 실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즐겨 입는다는 거는 저희가 이미 일찍이 보도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랄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같이 들리거든요. 네, 이미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행태와 김건희 여사의 말이 서로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예. 또 이명수 기자가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가방을 살 때 매장 직원이 했던 말과도 서로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매장 직원은 대통령 당선 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디올 제품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저렴한 제품만 산다는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맞다면 디올 매장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게 되겠죠. 예. 하지만 디올 매장 직원이 영부인을 상대로 이 같은 거짓말을 했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산 품목들을 다 기록해놓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사는 품목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실제 대화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기록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예. 김정숙 여사의 예를 들면서요. 김정숙 여사도 의류 장신구 구입 내용을 공개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부인과 관련된 물품 구매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관저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관저 이전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청와대보다 낙후됐다 이제 그런 표현을 김건희 여사가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일부 보도로는 청와대 이전 비용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1조 원에 버금가는 예산이 든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땐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아마 오늘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좀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저희가 뭐 전해드릴 내용은 28분간에 나눴던 대화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요목조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보도를 해볼까요? 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 몰카를 숨겨 들어갔는데요. 네, 이건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 그리고 보안 검색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내일은 코바나 콘텐츠에서 보안 검색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는지 또 최 목사는 어떻게 손목시계 카메라를 숨겨서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저희 특별 보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만 특히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도 역시 궁금했던 부분인데 내일 보도를 보신다면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보도 네 번째 시간에 진행을 맡은 박영식입니다. 저희가 사흘 연속으로
특별 보도를 진행하고 또 뒤이어서 생방송으로 후토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네 번째 이 특별 보도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디오에 장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제가 없는 동안 참 뭐랄까요, 많은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련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반응일 텐데 아직 그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보도로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명품 선물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구매한 사람이 이명수 기자다 이 사실을 저희가 공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는 디올 매장 직원의 반응도 함께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셋째 날인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뭔가 대통령으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혹시나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듯한 발언들을 함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일단 대통령실은 인정을 안 하거나 예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일을 밝혀내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번에 최재형 목사가 몰카 촬영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리포트에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허점이 발견되느냐. 보안 검색을 당시에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뚫렸다. 어떻게 뚫렸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오늘 좀 짚어볼 텐데요. 즉 이 촬영 장비를 어떻게 숨겨서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코바나 콘텐츠 앞에는 대여섯 명의 경호원들이 있었고 네. 코바나 콘텐츠로 들어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코바나 콘텐츠 앞으로 온 물건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경호처의 보안 검색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재형 목사가 예. 찬 이 손목시계 이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는 이 보안 검색에서 걸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나와서 경호도 하고 예를 들면 보안 검색을 하는 거였다면 이런 촬영 장비가 통과된다는 건 아마 상식적으로도 다들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보안 검색이 어떻게 또 이루어졌고 또 최재형 목사는 어떻게 몰카 촬영을 할 수 있었는지 리포트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리포트를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 찬 손목 시계입니다. 소형 카메라가 내장돼 있는데 검은 화면에 가려져 겉에선 카메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비가 어떻게 대통령실 경호처의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것일까? 코바나 컨텐츠에서의 보안 검색은 여러 단계를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코바나 컨텐츠 앞에서 대기하던 경호 인력들이 사전 약속된 사람이 맞는지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2시간에 약속된 약속인 도착했다고 전화한테만 좀 부탁드리고 신분 확인이 되자 코바나 컨텐츠 안에서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최 목사가 가지고 온 선물은 경호 인력이 받아서 아크로비스타 1층 현관에 마련된 보안 검색대로 가지고 가 엑스레이로 내용물을 검사한 뒤 다시 코바나 콘텐츠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휴대전화 등 최 목사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모두 꺼내 투명한 상자 안에 넣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최 목사가 차고 온 손목시계를 풀러 보관함에 넣도록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간이 금속 탐지기로 방문객의 몸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는데도 금속 탐지기가 울리지 않은 겁니다. 신원 확인이 됐으면 제가 이제
몸수색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게 저를 배려해서 그런지 굉장히 깐깐하거나 치밀하게 몸수색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풀이란 얘기가 없었나요? 그냥 일반 시계인 줄 알고 그냥 패스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찬 채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예, 저희가 그 검색 과정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고 왔는데, 보도를 보니까 보안 검색은 뭐 나름대로 꼼꼼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코바나 콘텐츠 앞에는 코바나 콘텐츠 앞에만 한 대여섯 명의 경호 인력이 있었고요. 네. 나름대로 절차를 갖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검색들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차도 있었고 인력도 충분했는데, 문제는 성실하게 하지 않고 대충대충 했다는 겁니다. 예,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원들은 최 목사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그 사람이 소지한 휴대폰이나 작은 물품들은 다 꺼내서 투명한 아크릴함에 넣도록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 목사가 가지고 간 휴대폰 같은 것들은 꺼내서 거기다 넣었는데, 예, 이상하게 손목시계는 풀으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소지품을 다 꺼내게 한 다음에는 금속 탐지기로 다시 한번 몸을 검사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금속 탐지기가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네네, 손목시계 앞이나 근처에서 울리질 않았습니다. 오. 경보음이 지금 그 몰카 영상을 보면, 예, 울리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뭐 금속 탐지기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대충 하느라 그 근처를 지나가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절차는 있었지만 그 절차에 구멍이 생긴 거죠. 그렇죠. 두 차례에 걸쳐서. 예. 그리고 이 최재형 목사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게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손님이니까 뭐 너무 엄격하게 이 손님을 뭐 예를 들면 보안 검색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 뭐 물론 추측입니다만, 예, 맞습니다,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을 뭐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이제 그거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가 좀 일단 부연을 해드리고, 뭐 말씀 주신 대로 경호에 큰 구멍이 뚫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는 건 아주 뭐 필수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보안 검색에 문제가 발생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문책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반인이 영부인을 만나는데, 네, 몰카를 숨기고 들어가서 영부인을 촬영해서 나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이 때문에 그 경호처의 최고 수장인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용현, 네, 예, 김용현 경호처장에 대한 문책이 지금 거론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인사를 군 출신인 김용현 처장이 좌지우지한다,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김용현 처장과 끈이 있어야 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끈끈한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 문책 스타일을 보면요, 최숙은 일병이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예, 예,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그렇고, 고위직인 자신의 측근들은 문책하지 않고 하위직들만, 예, 현장 책임을 지는 공무원들만 문책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예. 이번에 경호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대통령실이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요. 그 부분을 짚어봤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을 짚겠습니다. 이 최 목사가 전날, 그러니까 디올 가방을 가져갔는데 보도를 보니까 그걸 다른 데로 가져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 이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네, 구조를 보면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데
보안검색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할 때 보실 수 있는 그 보안검색 장비를 말합니다. 예. 이 보안검색대가 지하 1층이 아니라 지상 1층에 있습니다. 예, 당시 아마 공간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상 예. 1층 그 아크로비스타 현관 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문객들이 들고 온 커다란 짐, 선물 같은 것들은 예. 경호원들이 받아서 코바나 콘텐츠 앞에서 받아서 경호원들이 지상 1층 현관으로 가서 보안검색대가 있는 예. 보안검색대에서 통과를 시켜서 엑스레이 예. 검사를 해서 예. 이상이 없는지 내용물을 살펴보고 그걸 다시 들고 와서 지하 1층 코바나 콘텐츠로 가지고 와서 예. 방문객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이 선물이나 커다란 짐에 대한 보안검색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네네. 최재형 목사가 한 번은 샤넬, 한 번은 디올 쇼핑백을 들고 갔는데 두 번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경호원들이 선물 내용을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받아서 네. 경호원이 들고 예, 예. 지상 1층으로 올라가서 네, 내용물을 네. 확인한 다음에 그걸 들고 다시 내려왔으니까요. 예. 그리고 당연히 또 최재형 목사가 나올 때는 예. 그 명품 쇼핑백을 두고 나온 사실을 분명히 봤을 거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식으로 명품 선물이 한 번도 아니고 예, 두 차례 이상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보안검색 절차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어떻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 예. 예, 이 문제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보안검색 과정에서 지상 1층으로 갔다가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간 부족 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점을 하나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는 보안 검색 요원들이나 혹은 경호원들이 이 최 목사가 가지고 온 선물이 어떤 선물이고 그 선물이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네. 어떤 눈치를 챘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대목을 좀 말씀 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물론 이제 그 어떤 쇼핑백이나 어떤 선물의 로고 같은 게 이제 눈에 잘 이제 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호원들이나 보안 검색 요원들이 충분히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맥락의 설명을 네. 주신 것 같아요. 최 목사의 말에 따르면 이 당시 경호원들이 최 목사가 들고 온 명품 쇼핑백을 보고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 보안 검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이지만 네. 최 목사의 말에 따르면 예. 자기 말고도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았겠느냐 예. 하는 강력한 의심을 의혹을 네.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그런 정황들로 봤을 때 이것이 어찌 보면 취임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 과정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뭔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면 일종의 이건 뭐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은 뭐 도덕적으로 좀 해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맥락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리포트를 저희가 만나봐야 될 텐데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 과정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제 다음 리포트에 담겨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 촬영 시간이 35분, 37분가량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한 28분, 30분 정도는 코바나 콘텐츠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나머지 한 7, 8분 정도는 그 카메라를 켜고 코바나 콘텐츠를 나가는 상황, 또 코바나 콘텐츠를 나오는 상황, 그 카메라를 끄기 전까지 예. 이게 이제 몇 분씩 담겨 있는데 뜻하지 않게 이 과정에서 뜻밖의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뜻밖의 장면이 포착이 됐다. 네. 어떤 장면인지 마찬가지로 저희가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최재형 목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3시에. 아, 3시에. 네. 아, 그러면 저도 한번 예, 일어나야 되겠네. 한번 오시고요. 예, 예, 예. 제가 좀 잡으니까 북한 문제 대해서 예, 예, 한번 예.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코바나 컨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여성이 더 신라 듀티프리,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컨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3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또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죠. 네, 밝지는 않겠구나. 우리나라 국정 5년 동안의 미래가. 최 목사는 이후 카메라를 껐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쇼핑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예, 마지막 리포트를 만나보고 왔는데 최 목사 다음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들이 일단 찍혀 있는 것 같네요. 예, 지금 방금 리포트 보시면 앞부분에 그 소리가 오디오가 이렇게 좀 잘려서 나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그 이 리포트 초반부에 어떤 대화 이제 28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서 최정 목사가 다음 일정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 옆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비서가 3시에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때가 3시가 좀 넘은 한 3시 5분 6분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최 목사가 예. 이제 인사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예, 예. 그런데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촬영이 된 거죠. 아마도 그 다음 일정, 3시에 있다는 다음 일정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로 한 일정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잠깐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다음 일정에 만나는 그 손님들도 어떤 쇼핑백을 가져온 거고 그 장면이 영상에나마 잠깐 이제 포착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저 쇼핑백이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되지 않았는지는 지금으로서 모르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리포트를 보시면요. 종이 쇼핑백 두 개가 있고요. 예. 지금 리포트에서는 생략이 됐는데 예, 예. 더 신라 듀티 프리 신라 면세점 가방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좀 설명 주시면 영상에 있었는데 영상에 있었는데 저희가 스틸을 잡아야 되는데 그 스틸을 잡지 못해서 아마 스쳐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 나중에 리포트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시면 아마 그 장면이 나올 텐데요. 예. 정확하게는 저때 쇼핑백 두 개가 그 세 명이 앉아있는 사이에 쇼핑백 두 개가 놓여져 있었고 예, 예. 대기하고 있던 여성이 들고 있었던 가방을 보면 예. 신라 면세점, 영어로 예.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 있는 가방을 예.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쇼핑백 두 개와 신라 면세점 가방. 아. 예. 그리고 최정 목사 말로는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가방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 쪽으로 걸어가는 것까지는 자신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이들이 누군지 이 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는 예. 예,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금 장인수 기자가 해주셨는데 혹시나 놓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혹시나 이 어떤 특별 보도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되지 못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께 필히 보여드려야 되는 내용을 못 보여드렸을까봐 다시 한번 마지막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최재형 목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네. 3시에. 3시에. 그러면 저도 한번 예, 일어나야 돼요. 한번 또 한번 오시고요. 예, 예, 제가 그래. 좀 작으니까 국감 문제 되니까 예, 예, 예.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코바나 컨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두 명과 여성 한 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두 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여성이 더 신라 듀티 프리,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컨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또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죠. 네, 밝지는 않겠구나. 우리나라 국정 5년 동안의 미래가. 최 목사는 이후 카메라를 껐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쇼핑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네, 리포트를 다시 봤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로, 즉 마지막 리포트를 다시 보여드린 내용 중에는 빨갛게 동그라미가 된 부분에 아까 이제 장인수 기자가 언급한 모 면세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밝혀주신 것처럼 더 신라 듀티프리. 예. 그 이제 신라 면세점의 제품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추측입니다만. 네, 뭐 물론 저희가 가정을 해서 이제 추측을 합니다만 쇼핑백만 그걸 쓰고 그 안에 내용물은 다른 거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과 이런 추측으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조합을 해봤을 때 혹여 또 다른 이제 선물이 제공됐다는 건 아닌지 이제 이 정도의 의구심은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때는 취임 초기입니다. 예. 예, 6월이니까요.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도 6월이면 이미 최 목사가 들어가서 자넬 선물을 하죠. 9월에도 디올 가방을 선물했고요. 예. 저 때는 이제 이 영상이 찍혔을 때는 9월인데요. 예. 예. 최재형 목사 다음에도 만날 어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용도는 모르겠지만 쇼핑백 3개를, 3명이 예, 예. 쇼핑백 3개를 가지고 온 상황이 영상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가는 장면까지 예.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이들이 누군지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쇼핑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것이 예.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후에 뭐 수사나 예. 어떤 다른 국정조사나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누군지 방문객 대장이 있는지 예. 선물 대장이나 물품 대장이 있는지 관리가 예. 안 됐다면 관리가 왜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흔히 이제 권력자들의 주변에는 늘 이권이나 예. 어떤 자리 같은 걸 바라고 이렇게 줄을 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예, 예. 이번 저희 특종 보도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리나 어떤 이권을 노리고 이렇게 권력자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예, 예. 어렵겠느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재형 목사가 했던 방식, 예. 지금 저 영상에서 보는 저 세 명이 저렇게 사사롭게 김건희 여사를 쇼핑백 들고 만나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네. 과연 뭔가 선한 의도를 갖지 않은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주변을 맴돌고 또 예. 김건희 여사를 예, 컨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그 최재형 목사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혹 또 다른 고가의 선물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더 큰 문제다.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두 번째 리포트에 혹시 빼놓은 설명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부연하실 게 있으신지요? 저때 보안 검색이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절차와 장비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그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네. 최재형 목사는 이제 그 당시에 현장에 두 차례나 저런 현장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네.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네.
자신의 손님이니까 너무 보안 검색을 빡빡하게 해서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예.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겠느냐. 최지영 목사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건 예, 예. 추정에 불과하고요. 예. 혹은 이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네.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느라 네. 김건희 여사에게 잘못했다가 한 소리 들을까봐 혼날까봐 예. 김건희 여사 손님에 대해서는 경호원들이 좀 느슨하게 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실관계는 예. 경호원들이 보신 것처럼 철저하게 보안 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뻔히 다 보이는 손목시계를 보고도 예. 그냥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반드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어떤 보안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장인수 기자가 언급해 주신 뭐 물론 추정이나 가능성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허술했다면 이런 최재형 목사 같은 케이스가 이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어떤 우려인 것이죠. 네. 말씀 주시는 것은. 예. 아무튼 이번 저희 마지막 보도를 통해서 보안 검색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허점과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고 관련해서도 많은 의문과 궁금증들이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영상에서 만나본 이 대통령실의 보안 시스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반드시 문책 경호처에 네. 대한 그 사실 확인, 조사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을 상대로 한 예, 이런 시도들이 없어지려면 어떤 경호처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보도 이후에 세간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도 사실 지금에서야 밝힙니다만 초반에는 대다수의 언론들이 소극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 많은 언론들이 권력에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 국민들은 그 답변을 들을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보도팀의 특별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보도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 특별 생방송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보도팀의 장인수 기자였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